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회차가 점점 거듭될수록 선생님 너무 반갑게 느껴져요. 아, 네. 선생님 오늘은요. 네. 2020년 소띠 음력 1월에 대해서 네, 네. 네, 말씀 좀 해주세요. 1월 소띠생. 네. 네. 소띠들도 원래는 경자년 1월 달부터 네. 운은 나쁘지가 않아요. 네. 중간 운 정도로 들어오는데 네. 1월 달에는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달이잖아요. 네. 24살 정축생 네. 이분들은 좀 좋으라 했는데 이 24살 정축생이 조금 힘이 들으라 그랬어요. 원래는 네. 네, 직장 운이라든가 뭐 취직도 잘 좀 그렇고 네. 금전적으로도 또 많이 막혀 있고요. 네. 그래도 이 양반들이 한 7, 8월, 9, 10월 달 되면 네. 그래도 좀 막힌 운세가 뚫리라는 운세인데 아. 이분들이 원래 경자년에 조금 안 좋게 이 24살만 그런지 모르겠어요. 봐야 되지만 좀 안 좋아서 부모님이라든가 본인들이 조금 치성을 드리고 예방책을 좀 세웠으면 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. 네. 그래요. 이게 1월 달부터 좀 안 좋게 들어와요. 네. 정축생들이 나이도 어리고 한창 이제 취직도 해야 되고 잘 나가야 하는 때인데 좀 원래 회운으로 조금 안 좋게 들어옵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아. 예. 개개인마다 틀리겠지만. 네. 전체적인 운세로 봐서는 1월 달에 조금 시작이 안 좋아요. 예. 그래서 이분들도 한 5, 6월 달이 지나가야 네. 조금 뭐가 돼도 되고 직장운도 아, 열리고 예, 네. 그렇습니다. 1월 달에는 별로 시작이 안 좋아요. 네. 그래서 좀 뭐 할 수 없이 좀 뭐 기도를 좀 하시든가 아. 좀 그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기도하시면 되죠. 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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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많이 좋아지고 재수가 좀 막혔던 게 좀 풀려 나갈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에 얼추색 36세 아, 이 사람들도 여기는 운이 1월 달에는 괜찮게 들어오는데 네. 1월 달 지나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. 네. 네, 3, 4월 달에 좀 여기도 관제구슬이 보이고요. 네. 예, 좀 싸움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관제구슬이 좀 들어옵니다. 네. 예, 그래서 본인들이 잘 하는데도 옆에서 괜히 시비 걸고 싸움이 붙어라 그랬어요. 모든 네. 관제구설, 구설수 네. 이런 거 좀 조심하고 앵매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. 네. 저번 달에 예. 예. 그게 뭐 괜히 하라는 건 아니고요. 네. 신령님께서 하라는 거니까 네. 참고로 들으시고 좀 좋게 나가시려면 네.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운이 풀릴 것 같아요. 네. 네, 소띠생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안 좋아요. 원래에. 네. 예, 예. 그리고 48 개축생들은 네. 이분들은 좀 운이 좋네요. 이, 네. 이 같은 띠라도 그래요.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틀리게 나와요. 네. 개축생들 48이잖아요. 네, 48이죠. 예, 그 작년부터 네. 운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좀 답답했어요. 네, 작년에는 성주운. 예, 성주운도 있고 네. 다 있는데 네. 그게 그렇게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 좀 거꾸로 가는 수가 있어요. 네. 그 뭐 정성 들이신 분은 안 그러겠지만 네. 그냥 지나가신 분들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역으로 칠 수가 있어요. 성주운에서. 네. 그래서 작년보다는 원래가 운이 더 좋습니다. 원래가. 네. 이 양반들은 1월 달에부터 금전운이 들어와 있고요. 네. 뭐라도 직장운이나 변동수, 승진수도 네. 있고요. 뭐 네. 문서 자별일도 1월 달부터 계획이 나옵니다. 이게 아. 48살은 참 좋게 들어오네요. 네. 그리고 경자는 그 띠의 해운으로 봤어도 합의가 들었어요. 이 48만. 네. 그래서 이분들은 좀 재수가 있고 네. 하는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요. 아, 좋네요. 예, 예. 네. 48살이 제일 좋네요. 네. 그러면 신축생 60세. 네. 60세는 조금 운이 좀 안 좋다. 안 좋은가요? 예, 예, 예. 1월달은 괜찮은데요. 네. 1월달에 운은 뭐 그냥 넘어갑니다. 61세가. 네. 60세. 예, 예, 예. 61세가 아니고 60세 넘어가는데. 네. 건강운이 안 좋아요. 건강운이요? 예. 금전운도 그런대로 괜찮은데. 네. 건강운이 나이 많다고 나쁜 게 아닌데. 네. 신령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. 3, 4월, 5, 6월 달에
뭐 좋게 들어온 문서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. 건강원에서 좀 안 좋으니까 건강검진 확실히 받으시고요. 네. 안 좋으면 빨리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. 아. 그런 게 좀 안정기 들어요. 네. 그래서 그렇고 인과관계는 괜찮으라 그랬어요. 인과관계는 네. 괜찮은데 건강 쪽에 좀 안 좋습니다. 검전운도 뭐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고 중간으로 가는데요. 네. 건강이 제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. 60세는. 네. 네. 그래서 원래는 안 좋으시니까 60세 분들도 좀 1월 달에 네. 1년 전두 달 좋으시라고 네. 좀 치성 좀 들이시고 네. 부족도 좀 가지시고 네. 그러면 1년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 반드시 효과 있을 것 같아요. 예, 선생님. 예, 예, 예. 네. 그건 뭐 이상하게 자기 이득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. 진심으로 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네, 잘 그럼요. 챙기시고 네. 네, 그럼 좋을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 오늘도 예.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선생님. 예, 고맙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 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.